오늘은 12월달 두 번째 주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트위터에 공개된 일곱 번째 닌자에 관한 소식인데요. 정확히 일곱 번째 닌자에 대한 소식은 아니지만, 그래도 여섯 명의 닌자를 상징하는 그림과 그 가운데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일곱 번째 닌자의 합류를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개인적으로 합류를 한다면 픽셀 혹은 스카일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번째는 또 다른 신제품의 공개 소식인데요. 일단 잘 보시면 잔에 동상이 있습니다. 이것은 잔이 희생했을 때 장례식을 치렀을 때그 장면을 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은 닌자고 시티 정원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. 잘 보시면은 닌자고 시티 정원은 당연하게도 분리가 돼서 합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와, 신기하다. 다음은 닌자고 초창기의 컨셉 아트입니다. 날짜를 보시면은 2009년인 것을 봤을 때 닌자고가 반영된 2011년보다 2년 전부터 계획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뭐더 정확한 것은 이제 곧 나올 다큐멘터리에서 알수 있겠죠. 참고로 다큐멘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약 13일 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